자,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193페이지. 조금 전에 가로 1번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이 파트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그 위에 다시 가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바로 하고자 할 때는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고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로 1번부터 아까 경면행위까지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요. 허가받지 않습니다. 특히 응급조치를 한 경우는 1개월 이내에 그 허가권자였던 특광특특시장원한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밑에 가로 1번 보면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그 옆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조치 후 1개월 내 신고해야 함 이렇게 쓰나요? 그래서 이것은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여름에 어느 동네에 물난리가 나서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건물 다 덮쳐버리고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산사태가 발생하고 난리가지고 그때 그 지역에서 뭐 개발행위라고 볼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공작물을 설치한다, 뭐또 토지 형질변경 한다 그럴 때게 허가 신청서 허가 받고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급하니까 재해복구 조치 취하고 또그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에 조치 딱 끝나면 1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 대상이지 허가 대상 절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신고는 꼭 해야 됩니다. 신고는. 자, 1개월 내에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이 건축법에 따라 관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증축, 뭐, 개축, 재축을 했다. 그러면 또이 법에 따라 허가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단 신고를 했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로 개발의 허가를 또 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의 허가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줘요. 그래서 별도로 허가받는 것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경면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경면행위 중 동그란 1번. 이 건축물을 건축행위라고 하는 걸할 때, 바로 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허가, 가설건축으로 축소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 이런 것들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공작물 설치 중 어떤 공작물 설치할 때는 허가 안 받고 할수 있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다볼 필요 없이 동그라미 C만 봅시다. 동그라미 C를 보시면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시골에 농업과 임업과 어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 용도로 쓰려고 농업용으로, 어업용으로, 임업용으로 쓰려고 비라우스를 설치합니다. 비라우스도 공작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녹지 관리 농림지역에 따라 설치한다. 그때는 허가 없이 그냥 신고도 없이 설치해서 이용을 허용합니다. 자, 녹지 관리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 어업용 비라우스 설치하든 허가도 신고도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라고 허용합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말이 또 중요한데요.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오류 양식장 설치는 죄된다. 그게 다 체크해요. 죄된다. 그것도 줄 것이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써놔요. 죄한다. 같은 말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써놔요. 이게 또두번 출제됐어요. 그래, 이 비닐하우스 만들어서 양식장을 육상에다 설치한다. 그럴 때는 국토훼손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어서 이건 규제하겠다. 그래서 허가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육상어류 양식장에다 포인트 맞춰요. 비로소 설치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육상어류 양식장을 설치하려고 한다. 라고 할 때는 국토훼손을 억제하기 위해서 규제하겠다. 개발행위 허가받고 해라. 그래서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형질 변경할 때 외주로 어떨 때는 경면행위니까 허가 없이 가능하냐? A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봐두셔요. A를 보시면, 자, 성토, 절토, 정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절토는 어떻습니까? 땅 깎기죠? 땅을 깎아내린다. 성토는 흙을 쌓는다. 그랬죠? 정지는
울퉁불퉁하는 토지의 모양새를 평탄작업에서 바로 고른다 이거죠.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 높이 깊이가 50cm 이내이다 그랬더니 경미한 행위로 봐서 자 이렇게 하세요. 화가도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허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성토 절도 정지를 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하려 할 때 그 깊이 높이가 50cm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 이걸 입혀가지고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 높이 깊이와 관련없이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동그라미 C를 봅시다. C를 보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가 있다. 거기다 건축물 공작물 설치를 하려고 토지 흥변한다. 그때는 그것은 경매행위니까 허가 없이 하라 이렇게 허용합니다. 다만 절토하고 성토할 때 그 높이 깊이가 50cm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D를 봅시다. D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그따 줄 거예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그따 줄 것이고 이 두 명을 묶어서 행정청 이렇게 써놔요. 행정청. 이 행정청이라는 자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 형리변경은 허가 안 받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개발행위 할 때 허가 받도록 규제하는 것이죠. 허가권자가 누구였습니까? 특광 특특 시장소였죠. 그래서 이 행정청에서 지네들이 공익 목적을 가지고 토지 형리변경한다. 그때는 지네들이 지네들한테 허가 안 받아요. 그래서 허가 대상 아니다. 밑에 손 아까 설명한 거 나왔죠. 전답사 이거 중요하니까 중요표에서 꼭 자주 받으셔요.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제 변경은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그 말이죠.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은 받을 필요가 없다. 허가 대상이 아니니까요. 자, 그다음 195페이지. 195페이지에서 4번은 통과해 되어 있고 5번 이 토지 분할할 때 다섯 가지 경우는 허가 받지 않습니다.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중요표에서 자주 읽어두셔야 되겠습니다. 어떨 때는 토지 분할할 때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가? 지금 우리는 여기다 또 써놔요.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어요?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닌 걸 보고 있죠.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닌 것. 거기다 그 위에다가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닌 것. 또 195페이지 상단에 떠도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딱 써놔버려요. 그래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닌 걸 보니까 5번에 사도법. 사도법 할 때 사가 개인사자죠. 개인 소유의 도로. 개인이 이용하는 도로. 이걸 사도라 해요. 그런 사도를 개설한다, 만든다 그럴 때는 허가 받고 만들면 돼요. 이때 그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사도법이거든요. 사도법에 따라 이렇게 사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 부분만 도로 부지로 해야 되니까 분할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별도로 이 법에 따라 바로 분할을 할 때 허가도 받는 거 아니다. 왜?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받으면 그 자체가 토지분할 허가까지 이루어진 걸로 간주하니까 별도로 토지분할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개설 허가 그것도 포인트 잡고 B번 토지일부 이렇게 한 필자가 있는데 토지 일부를 바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분할하려고 하냐? 이걸 분할하려고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할하려고 하냐? 공공용지. 공공용지, 공용지로 분할하려고 한다. 이때 공공용지, 공용지에다 줄 거예요. 그건 바로 누구 것이 되기 위해서 지금 분할하느냐? 국가 지자체. 그래 국가 소유의 토지로 지방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 하려고 지금 분할합니다. 국가 걸로 하려고. 지자체 걸 하려고. 그럴 때는 국가 지자체는 아까 행정청으로서 자기가 자기한테 허가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야 시험장에서 바로 아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토지가 있는데 한 필지가 있는데 그 한 필지 일부를 바로 국가가 지자체가 지네들 소유로 하려고 짜려고 한다. 분할하려고 한다. 그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아까 허가권자가 지자체장인 특광특특시장소였으니까 행정청에서 할 때는 또 허가 받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용어를 공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공용지, 공용지로 편집하기 위해서 자른다. 그때는 허가 받지 않는다. 그 다음 이제 C. 행정재산 중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국가 소유의 재산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국가소유채사라든가 지방자치단체소유채사는 행정재산도 있고요. 뭐 일반재산도 있고 그래요.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것은 우리 개인들 재산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법에서 이것은 국가 거 아니면 지자체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이거 국가소유재산이요 지자체소유재산인데 이런 행정재산 중 예컨대 여기 A라는 시가 있었다. A시의 시청 건물이 이렇게 오래된 게 있었는데 이 시의 인구가 엄청 증가했었기에 바로 이걸 날려버리고 신청사를 가운데다 딱 크게 쳐서 이리 이사하고 바로 이걸 폐쇄처한다. 그때 이 행정청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이용하게 되는 그런 재산을 행정재산인데 이때 이 구 시청 건물이 있었던 땅 이걸 바로 용도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떤 개인들한테 기업가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그때 여기 시장이 바로 총대 메고 이걸 뭐 분할해서 팔아먹을 건데 그때는 자기가 이 지역에서는 허가권이었는데 자기가 분할해서 나갈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허가 안 받는다는 거. 그래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됐다. 용도가 폐지되면 그때는 분할해서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예산으로 편입하면 되죠. 아무튼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 그 말에 대한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국가 지자체 재산 중 이런 것들이에요. 과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구불구불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 이게 국가 거였다 그러면 국도라 하죠. 지방자치단체 거다 그러면 지방도라 하죠. 이런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 대신에 이걸 도로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도로를 신도를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도를 만들므로써 이거 필요 없게 됐다. 이렇게 도로가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없애버렸다. 그래 이걸로 대체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쓸모없는 땅이 됐죠. 국가 거 지자체인데 이런 것들을 일반 재산합니다. 일반 재산. 그래서 뭐 국가가 지자체가 이 일반 재산을 바로 분할해서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때는 자기들이 자기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육해서 분할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 일반 재산 그따 줄 것이고 행정 재산 중 용도 폐지는 부분 그따 줄 것이어서 이것은 국가 지자체 것이구나 이렇게 기하셔요. 그 다음에 D번 토지 일부가 도시군계획 시설로 지정되면 그것이 도시군계획 시설로 지정되면 그것이 그때 줄 거예요. 도시군계획 시설로 지정되면 그것이 이 지정되면 그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자 여기 어느 지역이 있는데 여기다가 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계를 만들어서 결정했어. 그러면 그걸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하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걸 도시군계획시설 하고 그리고 결정고시하고 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번에 도시군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그 도로개설 예정지다라고 지형들 만들어서 표시를 해서 또 알려주죠. 이렇게 해서 도면상 이렇게 딱 분할해. 여기 앞으로 도로 들어갈 땅이다라고 분할해. 그때 이렇게 이 고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 뭐 시도사 대도시장만 할 수 있죠. 이 고실은 여기에서 그래 이네들이 고시하고 지네들이 고시한 바에 따라 이렇게 예컨대 여러분 땅이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땅도 뭐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딱 결정해서 여기까지 이번에 바로 도로를 만들 부지로 확정했다 해서 지정되면 고시하고 나서 이걸 쫙 지적도상 뭐 임야도상 딱 이렇게 분할합니다. 이렇게 분할. 자르나요. 이렇게 자를 때에는 지네들이 해가지고 지네들이 자르니까 지네들이 지네들한테 허가받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 이 지정되면 고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네들만 해. 이 행정청. 그래서 지정되면 고시가 된 그 해당 토지 당의 토지를 분할할 때는 허가받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넓이 5m 이하로 이미 잘라놨다. 그때 5m로 자를 때 허가를 받아서 잘랐겠죠. 이미 잘라놓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토지를 또 자릅니다. 자른데 건축법 제57조 1항에 따른 분할 점유지역 이상에 따라 떠납지. 아까 건축법 제57조 1항이란 것은 아까 해드렸죠.
주거적, 욕심적부터 상업적, 150점부터 공업적, 150점부터 녹지역, 60점부터 나머지 기타 지역은 이거 녹지역은 200점부터 기타 지역 60점부터 몸식에 분할하지 말라라고 건축법 제57조에는 그렇게 규제하고 있어요. 건축물이든 대지예요. 근데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인 그 나대지 같은 땅들을 분할할 때는 이 법에 따라 규제받죠. 그런데 넓게 자를 때는 규제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넓이 5m 이하로 분할된 그 토지가 있어. 그 속에서 또 잘라요. 근데 얘 자를 때게 이상으로 자를 때는 허가 받지 않고 자르도 된다 이겁니다.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6번 물건을 쌓아둘 때 이럴 때는 허가 받지 않는다. 이것은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제2절 개발행 허가 기준이 나와 있죠. 개발행 허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개발행 허가 기준 이걸 가지고 또 출제를 했어요. 그래 1번 보면 허가권자가 6명 나와 있죠. 특광, 특특, 시장소 그다 미출 것이고 개발행 허가권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의 허가 규정 그다 줄 거예요. 다음의 허가 규정 그다 줄 것이고 5개 그랬잖아요. 5개가 있어요. 5개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 허가를 해야 한다. 또 변경허가 신청받았을 때도 5가지 기준에 맞는 경우만 변경허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5가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 내주지 말고 불허가 처분해서 보내라 이거죠. 그러면 5가지가 무엇이냐. 자, 그 5가지가 가로 1번 오른쪽에 2번 3번 4번 5번 여기까지를 묶어 쳐요. 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가 개발행 허가 기준 5가지입니다. 5가지가 그거니까 딱 5개를 묶어 쳐놔요. 묶어 쳐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가로 1번 개발행 허가의 용도별 기준 면적이 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별 그것도 줄거 봐요. 용도 지역별 그것도 줄 것이 용도 지역별이라는 것은 박스 안에 들어와서 A, B, C, D, A, B, C, D를 묶어놓고 고리 화살포네요. 그때 용도 지역별이라는 것은 그걸 말해요. 그 용도 지역 쫙 있죠. 그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에 작업할 것. 대통령으로 정하는 그 개발행 규모라는 것은 그 박스 안에 있는 A, B, C, D를 말해요. 그 면적에 작업해야 허가를 받아갈 수가 있다. 그런 면적도 바로 작업해야 되고 오른쪽에 2번, 3번, 4번, 5번 이런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때만 개발행 허가를 변경허가를 받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바로 허가 내지 말고 불허가 처분해서 보내게 돼요. 자, 그 이 5가지를 잘 봐두셔야 돼요. 첫째,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개발행 규모에 작업할 것. 그때 규모를 보니까 박스 안에 들어가서 A 도시역에 구분되어 있는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 생산녹지역에선 1만 정도 미만일 것. 1만 정도 미만은 뭐 할 때? 다시 그 박스 속에 들어가서 1번 보면 개발행 허가 기준 면적에서 이때 그 개발행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형질 변경을 말한다. 그때 줄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 그래 토지 형질 변경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토지가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1만 종토 미만일 때 허가 내줄 수가 있고 그거 너무 크면 함부로 허가 내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의 사적인 개발행위는 너무 크게 이루어지면 허가 받기가 쉽지 않아요. 미만일 때 내려라 이렇게 하고 있죠. 미만. 그 다음에 이제 공업적하고 관리적하고 농림적은 다 3만 점토 미만일 때 허가 내려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수치를 또 우리는 기억하도록 해야 돼요. 수치. 이걸 개발행 허가의 기준 면적이라 하는데요. 용도지역별 개발행 허가 기준 면적이라 합니다.
용도적별 개발행위 기준면적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수치는 머리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보전 녹지하고요. D, 자연환경 보전적 있죠. 보전 녹지할 때 보전도, 또 자연환경 보전적 때 보전도 이렇게 딱 줄까져 가지고, 이 보전, 보전하면 규모가 같아요. 보전을 해야 되니까 너무 넓게 개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천 정도 미만 해라 이렇게 규제해버립니다. 그래, 보전은 5천. 보전은 5천. 그래, 보전 녹지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을 때 그 두 가지는 5천 정도 미만. 그리고 아까 주거, 상업,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 1만 정도 미만. 공업적, 관리적, 농림적은 3만 정도 미만. 이 수치를 달달달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 이걸 내어버려야 되겠는데, 자, 같이 봅시다. 주거 지을 때 주에다 네모. 상업 지을 때 상, 네모. 자연 녹지 지을 때 자, 네모. 생산 녹지 지을 때 생, 네모에서 약자로 주, 상, 자, 생 1만 정도 미만 이렇게 기하시고. 그 다음에 공업 지역은 세모. 아, 공업 지을 때 공짜 때 세모. 관리 지을 때 관했다 세모. 농림 지을 때 농했다 세모. 왜 세모냐? 세 개니까. 그래서 공, 간, 농은 3만 정도 미만. 공, 간, 농은 3만 정도 미만. 아까 주, 상, 자, 생, 네모차라고 그랬죠. 왜? 네 개니까. 주, 상, 자, 생, 1만 정도 미만. 그 다음에 보전, 녹지적하고 자연환경 보전적은 보호에 따 동함이. 자연환경 보전적 때 자에 따 동함이. 그래서 보자, 보자, 보자. 5천은 미만만 들고 나와라. 이렇게. 그래서 보자는 5천 정도 미만.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는데, 위, 이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적 중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적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2번도 바로 이해를 잘 하시고 기출된 바 있어요. 그래 2번도 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이쪽 블럭은 땅이 주거지라 합시다. 주거지. 이쪽 땅은 관리적이에요. 그래, 주거지에 있는 땅에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하겠느라고 개발행 허가를 신청하려고 한다. 그때는 얼마 미만을 요구했습니까? 토지 형질 변경하려는 그 면적이 1만 정도 미만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그리고 관리적은 얼마 미만이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3만 정도 미만이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 A라는 사람이 토지 형질 변경하려고 개발행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 토지가 여기에 있다. 관리적에 있다. 그래서 그분이 2만 9천 정도 면적을 기재해가지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 일단 면적은 어때요? 3만 정도 미만이니까 허가를 받아갈 수 있겠죠. 나머지 4가지 요건을 또 충족하면 총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허가 기준에서. 그리고 여기에 만약 그 땅이 주거지에 있다 그러면 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데 그 면적이 9천 정도다. 그러면 1만 정도 미만이니까 개발행 허가 기준 면적 일단 충족해서 허가를 받아갈 소지도 있죠. 1만 미만이 되니까, 3만 미만이 되니까. 이럴 때는 뭐 면적 처리할 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 개발형 허가를 받고자 하는 토지가 이렇게 걸쳐 있다 합시다. 이렇게 땅이 걸쳐 있어요. 이렇게. 이놈을 가지고 개발형 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때요? 이 개발형 허가를 신청하려는 이 토지 필지가 주거자와 관리자에게 양대로 쳤죠. 두 개 용도에 걸쳐 있었죠. 걸쳐 있죠. 이쪽에 걸쳐 있는 정도가 예컨대 그냥 9,000년부터 걸쳐 있다 합시다. 9,000년부터. 9,000년부터가 지금 주거지에 걸쳐 있고요. 관리지에 29,000이 걸쳐 있다 합시다. 이렇게. 이거 허가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이런 경우는 그 허가 신청이 들어온 이 토지의 필지가 두 개의 용도에 걸쳐 있다. 그 이상에 걸쳐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바로 검토를 해요. 허가 처리해 줄 때. 그리고 또 2차적으로 또 검토합니다. 두 가지 경우수를 생각해야 돼요. 1차적으로 뭘 검토하냐. 이 각각의 용도적에 속해 있는 그 토지 면적이 각각의 용도적 개발형에 적합해야 돼요. 각각의 용도적 개발형에 적합해야 돼요. 그걸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봤더니만 이 9,000년부터 이 땅은 주거적에 속해 있는데 보니까 주거적의 개발형 규모인 1만 정도 미만. 그래서 1만 정도 미만이니까 통과. 이 땅은 관리적에 속해 있는데 관리적의 경우는 3만 정도 미만을 요구했죠. 오, 2만 9천이니까 되네요. 통과. 근데 여기 통과했다고 허가를 바로 내줄 수 있냐? No.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 검토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만 바로 이 전체 총면적이 총면적이 총면적 얼마입니까? 3만 8천이죠. 그렇죠? 3만 8천이네요. 이 총면적을 검토해가지고 이 총면적은 두 개의 용도적에 걸쳐있는 필지 경우는 그 걸쳐있는 부분의 면적 중 가장 큰 용도적에 속해있는 면적 있죠. 가장 큰 용도적에 걸쳐있는 그 면적 있죠. 자, 두 개의 용도적이 걸쳐있다. 그중 가장 큰 용도적 규모, 가장 큰 용도적 규모는 주거자하고 관리역 중 이쪽이 더 크죠. 1만 미만, 여기는 3만 미만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용도적의 이 규모를 총면적이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3만 정도니까 3만을 초과해서 이건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다시 허가 신청인한테 야, 이 면적을 허가 낼 수 없으니까 조정해와라.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 다시 이거 허가 안 받고요. 이 정도만 개발형이 할래요. 그래서 여기 2만을 기재했다 합시다. 그럼 어때요? 바로 여기 9천하고 2만 해서 보니까 2만 9천. 그래서 총 면적 3만 미만이니까 허가를 받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 이분이 조정을 해왔는데 이렇게 왔다 합시다. 여기 9천만 하고요. 그러면 9천만 하고 여기를 2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만 9천 허가가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2만 해버리면 주거적은 아까 1만 정도 미만이라고 그거 규제하고 있었죠. 1만 미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주거적의 그 개발의 허가 기준면적을 초과해버렸으니까 그때는 또 허가 안 내줘요. 그래서 1차로 각각의 용도적에 속해 있는 토지 경우는 각각의 용도적의 개발의 규모를 충족해야 돼. 1만 미만이다, 3만 미만이다. 그리고 총면적을 2차로 검토해서 그 총면적은 그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적 중 가장 큰 용도적의 규모를 청하면 안 돼요. 총면적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면적 규정을 통과해서 허가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를 좀 잘 받으시고 나머지는 좀 쉬워요. 가로 2번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까. 어긋나면 허가 내지 마라. 그거죠. 3번 도시군계획사업은 우리가 여기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건 계획사업이요. 공적사업이니까 더 우선시돼.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개발행위일 때만 허가를 받아갈 수 있고 역으로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게 된 건 허가 내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가로 3번
가로 3번에서요. 밑에 선이 있죠. 밑에 선. 선이 있을 거예요. 그걸 화살표네요.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3번에서 밑에 선. 그래 이때 여기 개발행 허가 신청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어떤 도시 군객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도로 설치 사업이라든가 뭐 도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지역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도시 군객 사업이 더 우선시 돼야 되니까요. 허가 신청을 받았던 특광 특특시장소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미리 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 군객 사업 시행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자의 의견을 미리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 나와요. 자, 밑에 선 보면 특광 특특시장소는 그따 밑줄 딱 끄시고 이네들을 개발행 허가권자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개발행 허가권자죠.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라든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 허가가 도시군객사업에 따라 줄 거예요. 도시군객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객사업 시행 그따 줄 거예요. 도시군객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따 딱 줄 것이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따 포인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누구 의견이요? 도시군객사업 시행자. 주민 하면 틀립니다. 의견을 드려야 되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 틀립니다.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가로 4번. 이 개발행 허가 신청 들어왔던 건의 내용이 주변 환경 경관 후 것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 즉 주변 지역의 토지 용실태, 토지 용계, 건축물의 높이, 토지 경사도, 수목구 상태, 무르폐수, 하천, 허소. 허소는 그 허수하고 늪 같은 것을 말하죠. 그리고 습지 배수 등 주변의 환경과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 개발행위를 하게 되는 건이 바로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 다음에 5번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그 지역의 곳까지 바로 도로면 도로 상하수 상하수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인데요. 이런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액이 적정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요건이 개발행 허가 요건입니다. 이때 허가 신청을 받았던 개발행 허가권자인 특광 특특시장소께서는 내가 개발행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 허가 기준을 적용해 나갈 때 바로 나가 그걸 개발행할 수 있는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물어봐가지고 돈 없어요. 그러면 허가 못 내주고 뭐 돈 있어요. 그러면 허가 되느냐? 아닙니다. 자금 조달 능력은 묻지 않는다는 거. 개발행에 따른 자금 조달 능력은 바로 허가 기준이 아니니까 물을 수가 없고 그걸 문제 삼아서 허가 불허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세요. 거기다 하나 써놔요. 개발행 허가 신청자의 개발행 허가 신청자의 자금 조달 능력은 자금 조달 능력은 개발행 허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개발행 허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써놓으십시오. 너 돈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러면 허가 못 내린다.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돈 있든 없든 묻지 마라. 이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다섯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 내주지 마라. 이거지. 돈 있냐 없냐? 이건 묻지 못합니다. 자, 그걸 꼭 알아두시고 2번 개발행 허가 기준과 관련해서 검토 사항이 나왔죠. 자, 이 일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허가 기준은 바로 박스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처리하는데요. 이때 개발행 허가 기준과 관련해 검토 사항이 뭐냐?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시가와 용도냐? 유보 용도냐? 보존 용도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전 국토는 그 땅의 쓰임새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 이건 개발행 허가 검토할 때에 적용하게 한 내용인데요. 바로 시가와 용도는 세 가지 지역입니다. 끝에 보면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보면 끝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에 따라 줄 것이고 2번 유보 용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2번의 끝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유녹지에 따라 줄 것이고 3번 보존 용도로 규정해 놓고 있는 용도적은 끝에 보존 관리적 나머지죠. 이제 보존 관리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 보존 녹지 생산 녹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정리해 둘 건 뭐냐면은 박스 안에서요. 지금 개발행 허가 신청을 받았던 특광 특특 시장수 허가권자가 있다. 근데 그 허가 신청이 들어왔던 땅이 바로 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 이게 전 국토라 합시다. 전 국토를 다시 국토가 있는데 전국에 있는 토지가 있는데 전국에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걸 국토라 하죠. 이 국토를 다시 변형해서 이게 국토다. 이 국토는 크게 사용도로 구분층 돼 있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재난보전적 이렇게 있죠. 왜 도시적이 있고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이 있고 재난보전이 있다. 알죠? 그 다음에 이 도시적은 다시 개발용도적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구분 지정하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그리고 이 녹지 있죠. 보존하자는 녹지. 녹지도 다시 세 가지가 있죠. 보존 녹지죠. 그 다음에 생산 녹지죠. 자연 녹지죠. 그 다음에 이 관리도 세 가지가 있죠. 보존 관리죠. 생산 관리죠. 그 다음에 계획 관리죠. 이렇게 있죠. 농림적과 자연은 보존이 더 이상 세분 안 되죠. 자, 이 국토의 그 모양새 용도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개발행 허가 신청권에 대한 처리를 할 때 검토하기 위해서 개발행이 허가 처리할 때에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검토상으로서 이 전국에 있는 용도적을 크게 세 가지 용도로 다시 분류하고 있어요. 시가와 용도, 그 다음에 유보 용도, 그 다음에 보존 용도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이때 여기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열심히 개발해도 된다는 그런 용도적이죠. 주택 건축에서 상가 건물 건축에서 공장 건축에서 열심히 개발해도 된다라는 용도적 땅입니다. 이 세 가지 용도적을 시가와 용도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그래 일단 시가를 유보시키고 좀 그러자라는 지역은 유보 용도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죠. 그 지역이 어디냐? 여기요. 바로 자연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자, 여기 자연 녹지, 그 다음에 계획관리,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여기를 유보 용도적 이렇게 하고 있죠. 생산 관리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나머지가 어디예요? 여기죠. 바로 생산 녹지역, 보존 녹지역, 보존 관리적, 여기 농림지역, 자연 보존, 여기를 보존 용도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있다. 그래 이때 이 시가와 용도적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적 여기 있는 땅에서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뭐 이것저거 크게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 없어요. 개발 용도 지역이니까 각각의 용도적의 그 행위자의 내용을 적용해서 그걸 충족하면 허가 기준 처리해 주면 돼요. 그 내용이 1번 나와 있죠.
시가와 용도적인 주거 상업 공업지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할 사항은 그 용도적에 따른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적의 제한에 따라 허가 기준을 적용해서 처리하면 끝이다. 뭐 거기는 까다롭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번 유보 용도적인 여기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여기 그리고 보존 용도적인 여기서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와 보세요. 유보 용도적인 세 가지 지역은 여기보다 더 개발행 허가 기준이 좀 완화되어 있어. 근데 보존 용도적의 지역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을 들으면 굉장히 허가를 받아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요, 일단 유보 용도적인 자연 녹지계 계획 관리계 생산 관리계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으면 허가권자께서는 일단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따 넣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따 넣어가지고 이 심의를 거쳐서 바로 개발행 허가준을 때로는 완화해서 처리해도 되고 때로는 또 강화해서 처리해도 돼요. 그래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 그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 이렇게 심의 넣어가지고. 그런데요, 보존 용도적인 여기서 아까 허가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따 넣습니다. 그래서 심의 넣어가지고 심의에다 넣어가지고 개발행 허가 기준을 여기는 완화는 절대 안 돼요. 완화 안 되고 강화 조치를 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강화. 그래서 이 보존 용도의 지역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허가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가 가장 개발행 허가를 받기가 쉬운 땅이고요. 두 번째 여기고요. 여기가 제일 어렵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거 보면 마지막 3번을 봐봐요. 보존 용도인 그런 보존 관리, 농림지역, 자연 보존지역, 보존 녹지지역, 생산 녹지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개발행 허가 기준과 관련해서 검토할 때에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넣는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 허가 기준 아까 다섯 가지를 보았는데 그 기준을 뭐 해가지고 정해서 처리하면 된다? 강화하여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완화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2번 유보용도지역이라고 보는 계획관리역, 생산관리역, 자연녹지역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일단 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요. 도시군의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해서 처리해도 되고 완화하여 적용해서 처리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시가와 용도적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그때는 심의에 따라 넣을 필요 없어요. 도시관의 심의 들 필요 없이 용도적에 대한 행위자를 통해서 작업하면 허가, 부작업하면 불허가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까지 좀 봐두시고. 자, 그리고 그 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허가 기준이 세 분이 나오는데 이 세 분의 내용은 참고로 하시면 돼요. 참고로 하시면 되고 넘어가셔서 바로 202페이지 넘어가서 보면은 성장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이 나와있죠. 자, 이 파트는 잠시 쉬었다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